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데미안 릴라드가 다시 한번 트레이드 요청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포틀랜드 구단도 아직까진 리빌딩 생각이 없고 현재 로스터를 더 강화할 생각이네요. 벤 시몬스가 조만간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시몬스를 보내는 대신 리그 탑 25 안에 든 선수를 물색 중이라고 하며 아마도 두세 개의 팀이 더해진 다자간 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몬스는 개인적으로 샌안토니오 감독 그렉 포포비치 밑에서 뛰고 싶어 합니다. 라바볼은 마이클 조던이 라멜로 볼에게 조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가 조던의 마지막 우승이었더라? 라고 반문하며 역시나 오늘도 입을 놀렸습니다. 인디애나 감독 리 칼라일이 야로나 프로토콜로 인해 몇 경기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일스 터너는 롤플레이어로 밖에 뛸 수 없는 인디애나에서 나가길 원한다고 하네요. 최근 리빌딩 체제로 전환해 안 그래도 뒤숭숭한 분위기 인디애나일 텐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시카고가 토론토, 골스, 클리블랜드, 레이커스에서 뛴 경험이 있는 포워드 알폰조 맥키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NBA G리그에서 평균 24.1득점, 3점슛 43.3%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벤치에서 쏠쏠한 활약이 기대되네요.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